은퇴 이후 동호회나 모임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젊게 사는 시니어들을 일명 욜드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강진구는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신청년 욜드대학을 운영해 노년층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40년 동안 군청에서 행정사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윤병현 씨. 퇴직한 지 11년이 된 윤 씨는 올해 욜드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교육도 받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블로그와 유튜브 제작 수업 등을 통해 현재 유행하는 문화를 배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한 40여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에가 있고 그러니까 무료하고 좀 그랬는데 군에서 이런 노르드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 해서 참여를 해봤는데 참여를 하고 보니까 너무 좋고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진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들이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신청년 욜드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0세부터 72세까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올해는 약 40여 명이 수강 중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수업하는 것은 물론 8월 한 달을 제외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합니다. 꽃중년 스타일링 비법과 나만의 색깔 찾기, 기초 생활 영어,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강진구는 올해부터 문화관광 SNS 홍보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최대 100만 원의 소득을 제공합니다. 강진은 이제 인구 소멸 대응 부분에 최대의 저 과제로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신 분은 우리 율도 대학에 전부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항상 개방해 두고 지금도 저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문화 관광 쪽에 그다음에 노노 케어 일자리 쪽에 연계하는 사업들을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약 40%.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방면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혜원입니다.